네, 안녕하세요. 6월 12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눈싸움입니다. 눈싸움. 욥기 31장 오늘 본문은 욥이 이제 그의 친구들과 나누는 이 세 번의 논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과의 이 논쟁은 고난을 받은 욥의 이 어떤 처지를 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에 대한 인간의 한계라는 서로 다른 이 시각을 경험케 합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거대하고 또 위엄이 넘치는 완전 무결한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욥을 고난에 빠뜨렸을 리가 없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분명 너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다그치죠. 그들의 논지는 아주 길게 저희가 그동안 봐왔습니다만 결코 가벼운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식견이 있고 또 깊이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의 친구들다운 어떤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욥은요 자신의 이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욥의 결백을 담고 있고요. 욥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크기나 뭐 깊이 뭐 이런 것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언약 뭐 이런 다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코 나의 잘못으로 인해 화를 입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메시지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이 세 친구들의 논지, 그들의 논리에도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뭐 틀린 것, 아주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저 피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과 이 욥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아주 꾸준하게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만난 것, 이것은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은 크게 인간의 이 정욕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유혹이나 어떤 이끌림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눈과 서약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쭉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처녀를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정직하지 못했다거나 거짓으로 속였다면 아니면 눈으로 본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 죄를 저질렀다면 또 그렇게 지은 죄가 문 뒤에 숨어서 그녀를 엿본 것이라면 하면서 내가 무엇무엇했다면 하는 이런 고백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 그것에 대한 이 결과는 모두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욥의 현재의 소위 말해 몰골, 이 몰골을 보고 그저 너가 죄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육체의 눈으로 한계가 있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한 것을 제대로 내가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징벌하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욥은 어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눈이지만 그것을 죄로 판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다. 서로 다른 이 눈이 의미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인간의 시각과 또 그에 따른 한계 그리고 영원하시고 영속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연하게 구분 지어줍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상황, 찰나의 그 상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삶의 모양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보지 않았더라도 오랜 시간 함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자신의 삶을 알고 계신 이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으며 그분이 물으실 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당신들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이 순간에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변론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자네들이 지금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세. 자네들이 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정말 내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나는 나를 보시고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눈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네.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변론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이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주일에 만나는 한순간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나를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아주 단정하고 말끔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행색이 초라하게 바뀌고 망가진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 또 심지어 그 사람이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잠시 잠깐이라는 순간이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요, 우리는 그 한순간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순간에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아무도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 찰나에도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고 주시하고 계십니다. 집중하고 계신 거죠. 사실 그래야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진짜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때, 짧은 한 찰나가 아니라 내 삶의 긴 순간, 수시로 점검받을 때, 그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은요, 시험날 강의실에 앉아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문제지를 나눠주시고는 곧바로 이 강의실을 떠나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컨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뜩이나 문제가 어렵기로 소문난 과목인데 교수님도 안 계시니까요, 꽤 많은 학생들이 책을 대놓고 보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도 시험을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슬쩍슬쩍 책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냥 나가신 건 아닙니다. 시험지를 나눠주시고는요, 칠판에 크게 글씨를 써놓고 퇴장하셨습니다. 코람 데오, 라틴어로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았던 문구가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무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해도 그들 앞에
내가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잠깐의 가식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다짐이 바로 코람데오의 마음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아래 시험을 쳤던 거죠. 비교적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부끄러움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 초라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욥의 변론과 맹세,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비록 그가 인간이 감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감정적으로 조금 절망하고 있다 해도 욥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이 서약과 노력했던 모습을 통해 내가 판단받으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어려운 순간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또한 잠시 잠깐 보여지는 인간의 눈으로 판단받고 안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결심했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